그러면은 여기서 뭐 어떤 연애를 하려고 하세요? 아, 나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강장님. 네.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일단은 2월달에 만들었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어요. 진짜 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깜짝이야. 뭐가요? 아니요, 방금 핑 튀어가지고. 아, 사람들 빡 들어올 거예요. 아, 그래요? 왜요? 아, 제가 그 토크온의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라서요. 선생님, 저 이후로 들어온 새끼도 좀 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방장 여자친구 구하세요? 네, 구하고 있어요. 사이버 연애 하실 건가요? 아니면 현실 아니, 연애? 아니, 리얼 러브요. 리얼 러브. 그 지금 방송 중이신가요, 혹시? 예. 공개적으로 쪽팔리긴 싫은데. 아, 그래요? 네. 이제 남자가 까우가 있지. 님 면상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또 그래요. 근데 저도 이제 토크온 유명 인사기 때문에. 님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요? 그거는 맞아요. 저보다 더 유명하세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닥치시면 되잖아요. 못 까보세요, 내가 방장인데. 아, 죄송합니다. 여자친구 구하는 방에 뭐하러 오셨어요? 제가 여자 소개시켜드리려고 그랬죠. 누구를요? 토크온 하는 여자분이요? 예. 초대해주세요. 네, 지금 안 들어와 있어요. 언제 소개시켜줄 건데요? 민님. 네. 민님은 이분이랑 안 사귈 건데 이 방에 왜 남아 계세요? 아는 사람인데요. 아, 그래요? 네. 인성 파탄자님. 네네. 그러면은 여기서 뭐 어떤 연애를 하려고 하세요? 아, 나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방장님. 네.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이 방을 2월달에 만들었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어요. 진짜 하고 싶은데. 코코카카. 방장님. 네.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하시죠? 아, 하냐고요, 저? 네. 아, 아니요, 인스타 안 해요. 저 페이스북도 게시물 보기만 해요. SNS를 하셔가지고. 네. 그게 차라리 낫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로 이제 목소리 들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니터 너머에 어떤 똥녀가 있을지. 아, 그쵸. 어떤 인도 코끼리가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블로피시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무섭지 않으세요? 네, 안 무서워요. 저 싸움 잘해가지고. 민님. 네? 몇 킬로세요? 저 70킬로요. 예, 보셨잖아요. 예? 키 155에 70킬로인 민님도 저렇게. 네. 목소리가 아리따우신데. 그럴 수 있죠. 겁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약간 뚱녀가 취향이세요? 아니요, 그건 또 아니에요. 아, 님이 원하는 이상형이 뭔데요? 저요? 그냥 같이 다니기 쪽팔리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좀 어떻게 생기셨길래 본인은 그렇게 100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다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이상형이에요, 그게. 아, 그래요? 민님. 네? 그 자꾸 그 잔기침을 많이 하시는데. 마이크 꺼놓을게요. 아니, 여기 극단적이시네. 네. 방장님. 네. 내년 2월 달까지도 안 구해주는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이제 노력을 해야죠, 제가 구할 수 있게. 무슨 님이 무슨 노력을 할 수 있어요? 방 열심히 올리고 꼬박꼬박 토크온 들어오고 해가지고 노력을 해야죠. 거의 토크온 공무원이시네? 네. 아, 방장님 제가 응원할게요. 근데 저는. 네. 제가 좀 경험자로서 유경험자로서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오늘도 토크온에서 뭐 정말 만날 사람 하면은 여자들이 줄을 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안 해요. 왜냐면 저는 저희 유명세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네. 예. 방장님 일단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일단 똥을 싸라. 그럼 유명해질 거 아니네. 일단 유명해져라. 그러면 똥을 싸도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앤디 워홀이 했대요. 네. 예. 유명해지셔야겠죠? 아, 토크온에서요? 예. 네. 노력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방장님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SNS를 하셔가지고. 네. 그게 차라리 낫다고 보거든요.
그 이거는 바로 이제 목소리 들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니터 너머에 어떤 뚱녀가 있을지, 아, 그쵸. 어떤 인도 코끼리가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블로피시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무섭지 않으세요?